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이 제8회 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주신 자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한국교회의 통합과 연합, 화합의 삼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제8대 대표회장으로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선출됐습니다. 상임회장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차기 대표회장이 된다는 정관에 따라 7대 상임회장이었던 권태진 목사를 만장일치로 대표회장에 추대한 것입니다.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삼합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한 걸음을 걸을 것이라며 말씀으로 돌아가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를 삼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 회복, 그다음에 기도 운동하고 교회가 세상에 할 일들을 좀 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통합이 계속 무산되고 특히 주요 8개 교단이 대거 이탈하며 위상이 하락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기현. 한기현이 이번에 세워진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